자, 5년간의 홍대 시대를 마감하고 2023년 1월 12일 고향 삼송시대를 개막했습니다. 고향 삼송시대를 개막한 이후 처음으로 한 주가 새로 시작되는 1월 16일입니다. 16일 아침 용종 하늘도시 호반 서밋에서 차를 가지고 오늘 또 외부 일정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새로운 주 첫 출근을 하는 날 아침 출근길입니다. 지금은 삼송역을 막 지나서 카메라를 켰고요. 저 멀리 보이는 오른쪽 한시 방향에 해가 너무 장관으로 떠올라서 아침 해가 북한산 저 위쪽에서 너무 일출이 너무 눈이 부시게 떠올라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영종 하늘도시 호반 서밋에서는 선셋 해가 저무는 낙조가 아주 유명하고 예쁜데요. 또 이쪽 고향 삼송 한강 듀클라스로 출근하는 이쪽 고향 삼송 지추 구파발 이쪽에 아침 일출이 장관이네요. 저 멀리 보이는 정면 딱 12시 방향 정면이 북한산입니다. 제가 북한산을 아주 좋아하는데 북한산이고 1시 방향에 지금 해가 일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 멀리 북한산 위에 구름이 끼어있는 모습이 장관이죠. 너무 기운이 좋네요. 지금 저 멀리 보이는 1시 방향에 보이는 일출 그리고 12시 방향에 보이는 북한산 아침 출근길입니다. 조필름의 아침 출근길. 지금 고향 삼송과 지축역 사이에 삼송역과 지축역 사이에 횡단보도에 써 있는데 지금 왼쪽으로 가면 지축초등학교가 있고 조금 더 가면 지축역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왼쪽이 프로지오입니다. 프로지오 왼쪽이 프로지오. 여전히 저 멀리 북한산 12시 방향에는 북한산이 모습이 보이고 1시 방향에는 일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필름 고향 삼송시대를 개막한 1월 12일 이후 오늘은 1월 16일 외부 일정에 있어서 차량을 가지고 출근하는 첫 출근하는 새로운 한 주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른쪽이 지축역 상가단지입니다. 이쪽도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엄청 거의 많이 지어졌고요. 저는 여기서 좌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축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가면 북한산이고 왼쪽으로 가면 양주 경기도 양주 일영 그리고 저희가 한강 듀클라스 고향 삼송 한강 듀클라스가 있는 곳이 경기도 양주와 경기도 이쪽 고향 삼송 고향 지축과의 딱 경계 위치입니다. 지리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왼쪽이 프로지오입니다. 오른쪽은 작은 또 이편한 세상 아파트 단지가 있고요. 조금만 더 가면 정류장이 바로 하나 있습니다. 100m 앞에 오른쪽에 지축중학교 요 근처입니다. 바로 앞입니다.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양시청 콜센터는 031-909-9000번 주중차 후 10분 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자동 18동 통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는
효자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오른쪽은 이편한세상이고 왼쪽은 프로지오입니다. 그리고 지금 11시 방향은 중흥 S클래스, 중흥 S클래스 아파트입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는, 탈 수 있는 버스 중에 바로 오른쪽인데, 버스가 자주 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조금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지축중학교. 왼쪽으로 가면 지축중학교고요. 지금 이 편한 세상을 지나서 계속 경기도 양주 오금동 고객길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강 듀클래스 고향 삼송 2023년 1월 16일 이사하고 차량을 가지고 출근하는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1월 12일 날 한강 듀클래스 고향 삼송으로 코인픽처스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왼쪽은 지축에너지 그리고 GS칼텍스 서부종합자재 중앙화분 산아래 제빵소라고 하는 부분 옆에 고향 풋볼파크가 있고요. 테니스 트레이닝 아카데미가 있고, 그리고 경남식당 본관, 경남식당 아구찜, 낙지찜 유명한 그 옆에 지축설악추어탕집이 또 있네요. 그리고 종합청해 종합건축자재. 자, 저 멀리 보이는 12시에서 1시 그 중간에 딱 있는 고향 삼송 듀클래스가 보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20분입니다. 아침 8시 20분이고요. 계속 직진해서 가면 경기도 양주 의정부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가면 삼송 파주문산으로 갈 수 있다고 이정표가 되어 있습니다. 오금동 고개 바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 옆이 바로 고향 삼송 한강 듀클래스인데, 그 뒤에 CJ 냉장 창고가 그 전에 다 완공이 되었고, 지금 오른쪽으로 쭉 보이는 상가단지가 기존에 먼저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한강 듀클래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쪽 상가단지가 엄청 빨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야산들도 곧 개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강 듀클래스 전문 부동산이 보이고, 2층에 한식 뷔페, 호수 한식 뷔페, 이마트 24, 그리고 컵숍 하나 있고요. 평안도 순대국도 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한강 듀클래스입니다. 아직 직원들이 출근을 안 한 것 같네요. 지금 김밥집 오픈해 있고, GS25시 지금 CJ 냉장창고가 지금 뒤에 냉장창고 하나 더 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강 듀클래스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드라이브인입니다. 드라이브인이 5층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 사무실은 419, 420호에서 4층까지 차량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무실입니다. 드라이브인입니다. 드라이브인은 그냥 일반 오피스동보다는 조금 더 비싸죠. 3층에도 아무도 입장이 되어 있지 않고, 자, 한강 T클래스는 100% 분양 완판입니다. 완판되었는데 아직 1월달에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업체들이 주에 입지는 않습니다.